컴퓨터가 너무 늘려가지고 포맷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무슨 에러가 떠가지고. 윈도우 포맷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보신 거예요 혹시? 윈도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PC버프인가? 초기화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계속 타로 화면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단은 이제 SSD가 엄청 느린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랜덤이에요. 이렇게 잘 넘어갈 때도 있고. 빽빽 도네? 아직까지 도네? 클릭도 안 되고, 요 이제 일단 SSD가 좀 불량률이 좀 있는 SSD예요. 일단은 이제 하드를 빼고 부팅이 잘 되면 이제 하드가 보장. 그래도 안 되면 이제 SSD를 봐야 돼. 일단 SSD에 오류가 떠요. 블락 카운트 리페어. 이게 SSD 맛이 났어요. 아, 그 SSD 짜증난 거요? 네. 하드는 일단 오케이 오케이 떠요. 보자마자 그냥 SSD 고장 같았어요. SSD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 SSD 때문에 당하셨으니까 이번 SSD 좀 좋은 거 쓰십시오. 요거는 파기를 할게요 그냥. 네? 인증은 또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수고하십시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그 됐는데 그거를 네. 복사 갖는다고? 복사를 해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네. 엑셀이나 뭐든 한글에 네. 보고서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이 복사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컴퓨터로 복사 안 된다? 예. 네. 아, 연결이 안 됐던 게 아니고. 이거 파일이 HEIC 파일로 저장이 됐네. 2월 4일부터 지금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읽어진 모양이에요. 근데 왜 이걸로. 모르겠어요. 축제 인식까지는 이제. 저 모르겠고. 카카오톡 쓰시죠? 카카오톡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설정. 이게 이걸로 됐나 봐요. 이걸로 눌러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돼요. 아, 카카오톡으로 그 내 사진을. 그러니까 카카오톡 내한테로. 그죠. 그러면은 이걸 연결하는 것도 뭐 바로 여기에. 네, 할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편집이 되네요. 그죠. 복사가 되고. 그쵸? 대신 이제 인터넷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네, 경우는 있죠. 한 지금 뭐 바로 오픈해. 여기까지 내가. 그러면 실험을 한다 거예요. 어떻게 못하. 누가 만졌든가 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컴퓨터는 제가 2년 전에 조립을 했던 컴퓨터인데요. 당시에 그래픽카드랑 파워는 고객님 것을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왜 가지고 오셨냐면 그래픽카드가 터졌습니다. 집에서 내장 그래픽으로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싶었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라이젠 3300X이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나왔던 거고요. 혹시 다른 부품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그래픽 카드를 꽂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촬영을 하는 이유는 혹시 다른 것도 터질까봐 다른 것도 터질까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나오네. 나오네. 오케이. 부팅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죠. 뭐 테스트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는 바뀌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잡을 거고요. 바로 잡네요. 다행히 다른 부품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만 교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AS는 안 되겠죠. AS는 안 되고 고객님한테 물어봐서 뭐 리페어에 보내던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픽카드는 1060 6기가네요.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